자, 이제 3주가 됐습니다. 뭐 2주간 잘 지냈습니까? 2주 동안 수업을 한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교재는 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운영 일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혼자 중개사무소를 운영해도 되고 밑에 직원을 두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해도 되는데 직원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인파부터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공 혼자 사무소를 운영해도 되지만 개공이 그 밑에 직원을 둘 수가 있어요. 직원을 개공의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개공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습니다. 예,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는데 이세 명의 개공이 밑에 직원을 둘 수가 있어요. 이 직원을 고용이라고 하는데 이 고용인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이를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그 직원을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죠. 요두 사람을 합쳐서 개공의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법개공입니다. 이 법개공은 비생명체죠. 그래서 법개공이 직접 중개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개공은 대표자, 임원사원이 반드시 있지요. 그 외에 별도로 직원을 둔다면 그러한 직원을 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개공의 대표자와 임원사원은 고용인이 아니라 법개공과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이고 법개공의 고용인이란 대표자 임원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번 고용인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해주는 직원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하고 고용인의 종류는 소공, 보조원 두 종류가 있다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용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개공이 직접 혼자 중개업무 해도 되지만 고용인을 고용해도 됩니다.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공이 혼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매수인 모시고 물건 보여주러 갈 때마다 사무소 잠가야 되죠. 그러면 잠그고서 밖에 나갈 때마다 다른 의뢰인들이 올 때마다 사무소가 잠겨 있으면 그 중개사무소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공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을 하였다면 고용을 했다면 이분들을 고용했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을 우리는 실무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제 중개업무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법률 지식이라든가 또는 중개사무소 경영에 대한 실무, 이것이 법률에 대한 지식, 법률 지식, 그 밖에 중개사무소 경영에 대한 실무,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는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지만 소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개공이 소공을 고용했다면 이 소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한후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직무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직무 교육이라는 것은 직업 윤리를 배우는 교육인데요. 등기부를 띄우는 요령, 이런 것도 배우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직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됐고 보조원이 됐으면 이런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게 소공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무슨 교육을 받게 하느냐? 실무 교육.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교육을 받게 하느냐? 직무 교육. 요 각각의 교육을 받게 한후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 신고해야 되냐? 이 고용인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 보고 먼저 가서 교육받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예, 그럼 교육받았으면 잠깐 계세요. 제가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할 테니까 신고하고 나면 그때 중개 업무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은 소공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실무 교육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소공을 고용했다라고 고용 신고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공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고 중개보조는 제일 먼저 직무 교육을 받는다. 직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공은
중개보존을 고용했다라고 고용신고한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개보존도 업무를 개시한다.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아, 물론 고용을 하여 이제 직원들이 중개 업무합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하다가 개공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될 수 있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스스로 이 중개업소에서 퇴직을 할 수도 있죠. 퇴직을 하게 되면 개공과 소공과의 고용관계는 종료가 되는 거죠. 또는 자를 수도 있어요. 자른 걸 우리는 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공이 소공을 해고해요. 해고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개보조원과의 관계에서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중개보조원이 스스로 퇴직하거나 또는 개공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죠.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또한 10일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별도의 신고를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양가로서 한번 고용인의 비교가 있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중개보조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둘 다 공통점으로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이제 있습니다. 일단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느냐, 있는 상태에서 중개업소에 취직한 거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취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고 또한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는 업무를 우리는 중개업무 수행이라고 하는데, 자격이 있으니까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 설명이라든가 서류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보조 업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조 업무라는 것은 현장을 안내하여 물건을 보여주는 일, 또는 일반 서무일, 즉 일반 서무라는 것은 등기부를 발급받아 오는 일, 요 같은 업무는 뭐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매수인 모시고 와서 아파트 보여주는 행위, 이게 바로 현장 안내예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뛰는 일,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업무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반면, 중개보조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오로지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느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죠. 그럼 도장 찍을 때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것이 아니라 요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하기 전에 제가 나중에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요 도장을 찍겠습니다라고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고 서류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의무가 없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갈까요? 예. 교재에서 양가로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이 직원 때문에 개공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개공이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소공이 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하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 위반한 이와 같은 고용인을 책임을 지게 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직원 때문에 개공은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개공의 책임이라는 건데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규정에 개공이 이름이 만일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개공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겠죠. 법개공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는데 이와 같은 개공이 직원을 고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원을 고용이라고 하겠죠. 이 고용인은 소공이라는 고용인 또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고용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법에서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중개 업무한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중개 업무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 중개 업무하다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에게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책임을 함께 묻겠다 이거죠.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는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 때문에 법을 위반한 직원도 책임을 지지만 직원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책임을 함께 지는지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이 민사 책임, 두 번째가 행정 책임, 세 번째는 형사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지는데요. 저를 이제 설명을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직원 때문에 직원과 그리고 고용한 개공이 함께 세 가지 책임을 지는데 세 가지 책임의 내용이 바로 민사 책임도 함께 진다. 두 번째는 무슨 책임도 함께 진다? 행정상의 책임도 함께 진다. 세 번째는 무슨 책임?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진다. 그럼 민사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진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중개업무합니다. 그래서 갑은 고용인, 아니 개공은 갑, 그 다음에 고용인을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고용인이 중개업무하다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하다가 병이라고 하는 매수인에게 고의나 또는 과실로 요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매수인 병에게 이 물건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렸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풀리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토지 가격 뛰겠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지도 않았는데 풀렸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 가격 뛸 거로 기대 심리를 가진 매수인이 계약을 하겠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건물 못 짓죠. 그러니까 토지 사봤자 토지 가격 떼야 안 돼요? 안 떼요. 오히려 팔래도 안 팔리죠. 손해 입을 수 있죠. 예. 또는 이제 고의라는 것은 이제 일부러는 말이고 과실이라는 것은 실수인데요. 실수로 물건을 잘못 보여줄 수도 있죠. 여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수로다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믿은 매수인이 계약을 하여 손해를 발생을 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지는데 그게 바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냐?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잘못 설명했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죠? 이때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이요?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더욱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과실 책임하면 실수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손해도 다 배상 책임이라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 규정이 아까 나왔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소공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공뿐만 아니라 소공을 고용한 개공 갑도 같이 책임지는데 이때 갑은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잘못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명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소공. 그렇지만 개공은 전혀 설명을 잘못한 적이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소공이 발생시킨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은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에게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요.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 이게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은 어떻게 하냐? 만일 매수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직접적으로 손해 발생 행위를 한 소공에게 네가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소공을 고용한 개공에게 네가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물론 만일 개공이 배상을 먼저 해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개공이 배상을 해줬다면 배상해준 돈에 대해서 소공을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뺏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공이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지는 건데 개공이 소공 때문에 소공이 잘못한 것을 대신 배상해줬으니까 배상해준 돈에 대해서 나중에 소공에게 야 나는 사실상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네가 발생시킨 손해는 개공 내가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개공 내가 배상한 거지 실제로 잘못한 건 너잖아. 그러니까 개공은 배상해 준 돈에 대해서 소공에 대해서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지고 끝이냐? 아니에요. 행정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공은 어떤 행정상의 책임을 지느냐? 소공은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죠? 잘못 설명했으면 영업정지를 받아요. 영업정지를 우리는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뭐라고 부른다?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소공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해요.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 처분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업무정지.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고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하는데 소공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민사책임, 행정책임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묻습니다. 형사책임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짓말로 설명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개공갑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형사책임 양벌 규정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동그라미에서 한번 형사책임 읽어볼까요?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반자인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공에게는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직원 때문에 법을 위반한 직원도 책임을 지고 직원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지는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어떤 책임?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그 다음에 형사상의 책임.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을 함께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배상 책임지고 뿐만 아니라 소공은 자격정지, 그를 고용한 개공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소공은 형사 책임으로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으로 같이 세 가지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개공은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가
벌금이라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직원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때는 직원의 성실성, 신뢰도, 인간을 보고 잘 선택해야지 외모 보고 직원을 뽑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예. 자, 여기서 이제 개공의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예예. 자, 그다음에 이제 46페이지 2번 개공의 업무 범위인데요. 개공의 업무 범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개공의 본업은 뭘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본업은 중개업이죠. 중개업을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업종도 부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직업을 두 가지, 세 가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별도로 중개사무소도 같이 겸업하신다든가, 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저녁 때 무슨 야간 대리 운전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중개사무소에 보면요, 연초소매업 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해놓고 담배 이렇게 파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개업도 하면서 연초소매업도 하는 거죠. 이것이 중개업이 본업이지만 중개업 외에 다른 업종을 또한 겸업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공의 이제 업무 범위를 보는데, 두 번째 이 개공의 업무 범위를 보겠습니다. 개공의 업무 하면은 크게 보면은 본업과 겸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업, 그 다음에 플러스 부업, 부업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겸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본업은 뭐가 본업이에요?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이 본업이겠죠? 예예.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 즉 부동산 중개업이 본업인데, 중개 대상물은 몇 종류가 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죠. 중개 대상으로 하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의 대상물은 다섯 가지. 토, 건, 입, 공, 광. 뭐라고요? 토, 건, 입, 공, 광. 토, 토지. 건, 건축물. 입, 임목. 공, 공장재단. 광, 광업재단. 요 다섯 가지가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위죠. 요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에 대한 중개업이 본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중개 대상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지역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법개공과 공개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소재한, 전국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만일 법개공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토건 입공광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와 달리 법개공과 공개공은,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죠. 법개공의 대표자는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전국에 있는 중개대상물, 즉 전국의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개공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 전국에 있는 토건 입공광 다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교재 오른쪽 47페이지 문 동그라미 2번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자기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안에 있는 것만, 만일 중개사무소가 광역시면 광역시 내에 있는 것만, 만일 부개공의 사무소가 도지역이 되면 그 도지역 안에 있는 것만, 특별시, 광역시, 도를 줄여서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시도를 업무적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그 말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들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적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게요. 그래서 만일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령장 등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토건 입공광만 중개를 할 수 있다 이게요.
만일 부계공의 사무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도 등에 있다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만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의 사무소가 경기도 고양시 뭐 일산 동구에 있다면은 경기도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지만 다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가 예외적으로 업무적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업무적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 물건까지도 중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A가 있어요. 요게 만약에 901호라고 할게요. 이 901호 아파트를 갖고 있는 A가 이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뭐 대치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다. 요걸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어느 날 갑이라고 하는 개공에게 와서 이 개공은 법개공일 수도 있고 공개공일 수도 있고 부개공일 수도 있어요. 이 개공에 와서 이 아파트 좀 팔고 싶다. 그 아파트 좀 이에서 45평형인데 이거 17억 원에 좀 팔아달라. 지금 17억 정도 가죠. 팔아달라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팔아달라는 물건은 확보했는데 이와 같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의뢰한 물건을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합니다. 즉 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몇 동 몇 호 이거는 공개 안 해요. 몇 동 몇 호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이 물건을 본 다른 개공이 직접 매수인 데리고 이 물건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은 소재는 계략적으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다. 면적은 뭐 45평 정도 되는 거다. 이게 28층에 있다. 근데 이 전체 아파트는 40층짜리 아파트인데 그중에서 28층에 위치한다. 이거 17억 정도 선에서 팔 의향이 있다. 요런 매물을 갑이라는 개공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매수 의뢰받은 다른 개공은 이런 물건을 갑 개공 내가 갖고 있으니 나와 공동 중개합시다 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개한 개공의 명칭 즉 상호도 공개하고 뭐 시망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이렇게 딱 공개하는 거죠. 자 어느 날 이제 반대로 어느 날 B라고 하는 매수인 따로 가져갈게요. B라고 하는 내 매수인이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뭐 경기도 뭐 과천시에 산다라고 할게요. 과천시 무슨 동에 살고 있는 매수인이 돈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을이라고 하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요 개공에게 내가 강남 대치동 쪽에 있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 사고 싶은데 이런 아파트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 좀 부탁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을은 사무소가 이 사람도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뭐 과천에 있는 그러한 개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 어디 있는 부동산 사달라고 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거. 그러면 경기도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이 부개공은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 거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서 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을 딱 해봤더니 매수인 B가 사고 싶어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팔겠다는 물건이 공개가 돼 있죠.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중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부개공 혼자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한 갑계공과 정보를 검색한 을이라는 부계공, 두 명의 계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를 한다 이거예요. 공동 중개하여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도록 같이 공동 중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계공은 원칙은 자기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나, 즉 시도 안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부계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된 물건이라면 자기 사무소가 있는 특강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까지도 정보 공개한 다른 계공과 무슨 중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계공의 본업은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이 본업인데 법계공이건 공계공이건 부계공이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토건 입공관이지만 그 중에서 법계공과 공계공은 전국에 있는 토건 입공관을 다 중개할 수 있고 부계공은 원칙은 사무소가 소지하는 즉 중개 사무소가 소지하고 있는 특강도 내에 있는 즉 특강도 안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도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 공개된 물건을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를 공개한 다른 계공과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47쪽 양가로 2번 겸업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겸업범이라는 것은 본업인 부동산 중개업 외에 추가로 다른 업종을 부업을 할 수가 있는데 겸업을 할 수가 있는 범위가 계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공은 어떤 업종을 더 겸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계공은 어떤 업종을 더 부업을 할 수 있으며 부계공은 어떤 업종을 더 부업을 할 수 있는지 겸업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계공은 본업으로서 중개업,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 요구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만 겸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부업할 수 있는 종류는 여섯 가지만 더 부업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 여섯 가지가 기업번부터 비업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섯 가지가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관, 상, 기, 분, 소, 경 해서 총 여섯 가지가 되는데 한번 기억이 나나 보세요. 관리 대기입니다. 상가나 주택을 대신 관리해주고 관리비를 받는 거죠. 상담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죠. 컨설팅. 상담. 그 다음에 이는 경영기법, 경영정보,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등을 제공해 주죠. 이 분은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죠. 분양대행. 그리고 소는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해 주는 일. 경은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법계공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법계공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개공이 되는 방법은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록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개공으로 인정을 하는데 개공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했었죠?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려면 그 등록기준으로서 미리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미리 확보해야지만 등록신청할 수 있고 등록이 되면 그때서야 이분을 우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섯 가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떤 법인이 등록할 수 있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상법에 규정된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이 되죠.
아무 법인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거나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 되고 그 법인은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두 번째가 법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된다.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 또한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네 번째는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법인도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 말이었죠. 특히 법인이 법계공으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다섯 가지 중에서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했어요. 그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바로 본업으로서 중개업과 겸업으로서 관, 상, 기, 분, 소, 경 이거였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중개업, 관상, 기, 분, 소경인데 이와 같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등록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법계공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법계공이 할수 있는 업무는 본업으로서 중개업과 겸업으로서는 관상, 기, 분, 소경 업무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가나 주택을 대신 관리해주고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상,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해주고 상담료 받을 수 있다. 기, 중개업을 잘 못하는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해주고 그 경영기법 제공해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경영정보를 알려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 상가나 주택을 대신 분양해주고 분양대행료 받을 수 있다. 소, 이사업체나 도비업체를 소개해주고 소개료 받을 수 있다. 경,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결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 권리 분석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입찰 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업무만 할수 있기 때문에 법계공이 중개업 외에 더할수 있는 업무는 요거 여섯 가지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 이 여섯 가지 업무가 아닌 그 다른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법계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공은 여섯 가지만 겸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법계공은 식당 겸업할 수 있다? 없다. 호텔 겸업할 수 있다? 없다. 무역업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요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이거죠. 순서대로 기역년 디귿년 딱 되어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업종은 다 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는 본업으로서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법계공이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업무도 다할수 있고 그 외에 식당도 겸업할 수 있고 슈퍼도 겸업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거다 겸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8조 보면은 부계공이 나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는 본업으로서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 겸업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딱한 가지 업종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못하냐? 부계공은 경매 관련 업무만 못합니다. 요것만 겸업을 못하고 요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겸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는 뭘 못하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못한다. 취득 결선 못한다.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못한다. 요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다. 따라서 부계공은 중개업을 하면서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할수 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도 할수 있다.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 제공도 할수 있다. 상가나 주택 분양 대행 할 수도 있다.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해 줄수 있다. 경공매 관련하면 요것만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또다할수 있다. 식당도 겸업할 수 있다. 뭐 슈퍼도 겸업할 수 있다. 문방구도 겸업할 수 있다.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다 겸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 종류의 개공 중에서 겸업 범위가 가장 큰 개공은 누굽니까? 공개공이 되죠. 공개공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계공이죠. 부계공은 경공매 요거 하나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으니까. 겸업 범위가 가장 적은 계공이 바로 법계공이에요, 법계공. 법계공은 부업은 요 6가지 종류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굳이 법계공으로 등록했냐? 법계공으로 등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법계공은 중개사무소를 여러 개를 둘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계공과 부계공은 아무리 중개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공간은 하나만 둬야 돼. 그렇지만 법계공은 본사 건물로 해 지점 건물을 더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점 건물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하는데, 법계공은 분사무소 설치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법계공을 등록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공부했었어요. 분사무소 설치는 법계공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공계공과 부계공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40페이지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법계공으로 등록한 이유는 딱 하나다. 왜 법계공으로 등록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목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 고용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업무 범위 공부했는데, 고용이란 직원을 말한다. 두 종류가 있다. 소공, 보조원. 소공은 자격이 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된다. 근데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 수행할 수는 없고 보조 일만 할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일도 없다.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근데 소공이 되려면 먼저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조원이 되려면 먼저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개공이 고용한 소공과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고용인이 법을 위반하면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공은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그래서 민사 책임으로서 손해 발생 행위를 한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공이 연대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소공은 자격 정지를, 그를 고용한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서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으로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또한 개공의 업무는 본업은 중개업, 겸업이 있는데,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지역 범위는 법계공과 공계공은 전국의 부동산을 다 중개할 수 있지만, 부계공은 자기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내 것만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관할 구역 밖의 물건도 정보를 공개한 다른 계공과 공동 중개할 수 있다. 겸업범위로서 법계공은 6가지 업종만 겸업할 수 있다. 근데 공계공은 겸업범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 겸업할 수 있다. 부계공은 경공매 관련 업무만 못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 겸업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교재 48페이지, 인장 등록, 휴업과 폐업, 그 다음에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까요? 고맙습니다.